자, 221번이요. 제1사분면 위의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치기동 점을 B라고 한다. 두점 AB가 포물선 위에 존재할 때 포물선의 꼭지점의 Y좌표는 세타가 P일 때 최댓값 Q를 갖는다. P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죠.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야? 원점 대칭이라는 건요, X좌표, Y좌표에 각각 마이너스 부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B는 각각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응?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둘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AB가 포물선 위에 존재한다 라는 것은 대입을 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한번 식을 해보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또한번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라고 나온다. 어쨌든 두식 모두 성립하니까 식을 좀 간단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더하겠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E 코사인 세타의 제곱 얘도 지워지니까 는0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네. 그러므로 E 약분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B가 나온다. 그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b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 얘가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다. 라는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제곱해서 마이너스 b가 0이면 되겠죠? 네.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되겠어요. 그럼 세타의 범위가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세타의 범위는 0보다 크 2분의 파이보다는 작 이렇게 되겠네요. 말이 안 되죠.